새로운 무역 전쟁이 열리고 있다. 요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제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에서의 언론 반응 몇 가지 정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은 프랑스 국영 TV와 경제 관련 신문 기사를 모아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동일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즉 일본은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즉 재발등을 찍는단 말인데요. 자, 기사의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결과,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반도체와 스크린 산업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이 분야의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세계적일 수 있다. 일본의 제재 조치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이 화학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7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 일본은 중국의 전자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수입 제한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의 공급업체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낸 적이 있다. 도쿄는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상업적 보복은 결국 일본 자국의 경제를 해칠 수 있다.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한국 관련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북핵 관련 뉴스가 주 메인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뉴스는 단지 그 연합뉴스나 AP, AFP 같은 보도 업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조금씩 수정해서 내보내고 있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전문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드 국영방송 뉴스입니다. 일본 한국 반도체 업계 제재. 도쿄와 서울 사이에 새로운 무역전쟁이 열리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분쟁이 지속되어 온 양국. 지난 7월 4일부터는 일본은 다시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 오랜 분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죠. 도쿄와 서울 사이에 새로운 무역전쟁이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플로린 폴리아미드,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세 가지 화학 물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이 원료들은 반도체 및 OLED 스크린, 스마트폰 화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이다. 이 새로운 일본의 법안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받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이 받을 타격. 서울에서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 혐의로 고소된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에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결정된 조치로, 이는 예상치 못한 보복 조치이다. 일본은 이것이 보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언론에서 밝혔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이 전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타격은 일시적이다. 한국은 이 물질 수급을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해당 원료 생산 설비 비용으로 7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보복은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오히려 주요 고객을 잃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전자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수입을 제한하는 중국의 2010년 조치로 타격을 입은 바 있지만 곧 이를 대체하는 공급업체를 찾아낸 바가 있다. 자,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오히려 주 고객을 잃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긴장관계.
한국은 일본이 식민 기간 동안 저지른 행동에 대해 사과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를 했지만 매우 국가주의적인 아베가 이끄는 일본은 이미 충분한 사과를 했다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철강 업체인 니폰 스틸이 전쟁 기간 동안에 4명의 한국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을 보상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쿄, 즉 일본은 보상 문제가 이미 1965년 체결된 양자조약에 의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 관계가 점점 더 격화되었다. 이 문제는 또한 미국의 무관심으로 더더욱 악화되었다. 과거 워싱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명목으로 군사적 동맹국들 모두가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더 이상 평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한국, 위안부 여성을 위한 일본 기금 해제.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과 공동으로 만든 위안부 보상 기금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의 여성복지부는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이 기금을 해산하기로 한 입장이 있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8년 말 전쟁 중에 일본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든 한일 공동 조직을 해산시키겠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의 나시무라 야스토시 부차관보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밝혔다. 2015년에 체결된 한국 정부의 협약은 일본 정부가 이 공동기금으로 위안부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번복할 수 없는 해결 방법으로 예상되었었다. 10억엔, 그러나 이 기금은 잘 돌아가지 않았으며 한국의 견해 중 일부는 일본이 과거의 범죄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면서 너무 일본에만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우리는 일본의 기금 10억엔의 운명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AFP의 한국 담당자는 말했다. 전쟁 중 일본 병사들에게 매춘을 강요당한 위안부 문제를 한국인의 생각으로는 1910년에서 45년까지의 식민기간 동안에 일본이 저지른 학대와 폭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특히 최근 몇 달간 매우 폭풍우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위안부에 대한 이러한 주장 이외에도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전쟁 기간 동안에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지난 10월 선고한 바가 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이런 어이없는 보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파리 언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